지난 1일 열린 제50회 대종상 영화제 레드카펫의 드레스 코드는 블랙과 반전 뒤태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클라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숨막히는 뒤태로 섹시미를 한껏 뽐냈고요. 셔링 장식이 돋보이는 블랙 드레스를 입은 최정원은 레드카펫에 걸맞는 우아한 발걸음으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붉은 립스틱으로 섹시함을 연출한 조민수. 노출이 없는 앞모습과는 달리 반전 뒤태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애 첫 대종상 여우주연상의 영광을 나는 엄정화는 목까지 올라오는 블랙드레스와 뒤태 노출로 레드카펫에서도 아름답게 빛났고요. 클리비지 라인의 비즈 끈 장식으로 화려한 드레스를 선택한 한은정 역시 과감한 등 노출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배우 장영남 역시 반전 뒤태를 선보였는데요.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에서 임신 사실을 알린 장영남은 오른손으로 배를 감싸 엄마 포스를 풍겼습니다. 아찔한 가슴골 노출에 화려한 비즈 장식이 돋보이는 화이트 드레스를 선택한 오유나는 레드카펫 위에서 위풍당당 그 자체였습니다.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한고은은 화이트 드레스로 우아함을 한껏 자랑했는데요. 한고은의 등장을 반기는 듯 때마침 불꽃이 터져 그녀의 자태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인들의 즐거운 축제 대종상 영화제 레드카펫 현장이었습니다.